손흥민이 10골과 멀티 도움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하며 토트넘이 뉴캐슬을 격파하며 6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다. 토트넘은 10일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날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이날 톱자리는 히잘리송이 위치하였고 그 아래 손흥민, 클루셉스키, 존슨으로 공격진이 구성되었다. 미들에는 사루와 비수마가 출전했다. 손흥민은 이날 오랜만에 톱이 아닌 왼쪽 윙 포지션으로 출전하였다. 이는 히잘리송의 복귀도 있었겠지만 발빠른 손흥민을 왼쪽에 위치시켜서 뉴캐슬 공격의 핵심인 트리피어가 쉽게 공격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었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것은 토트넘이었다. 전반 26분 우도기가 측면에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트리피어를 앞에 두고 1대1 상황에서 양발 드리블로 제친 후 크로스를 했고 쇄도하던 우도기가 침착하게 슈팅하며 토트넘이 선제골을 가져갔다. 전반 37분에는 또다시 손흥민이 왼쪽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또다시 트리피어와의 1대1 상황에서 타이밍을 뺏는 드리블로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한 이후 히샬리송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렀다. 히샬리송도 침착하게 슈팅을 날리며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전반에만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시즌 3호, 4호 도움을 기록했다. 후반에도 토트넘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다. 후반 15분 포로의 얼리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감각적인 터치 이후 슈팅을 가져가며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후반 38분에는 중원에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빠르게 침투하는 과정에서 뉴캐슬 골키퍼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다. 올 시즌 첫 페널티킥 찬스에서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으로 멋지게 성공시키며 점수 차이를 4점으로 벌려나갔다. 이후 뉴캐슬은 후반 추가 시간에 조엘링턴의 만회골이 나왔지만 경기는 4대1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다. 손흥민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평점 사이트 소파스코어에서는 1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에게 평점 9.5점을 부여하며 경기 전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